갑니다. 자, 자 갑니다. 셋, 둘, 하나. 6월 13일 방탄소년단이 빛을 본 오늘 스페셜한 Saturday Night Live. 오늘도 기분 좋게 함께 시작해요. 파괴왕 별주부전 별주부. 안녕하세요. 백주부 아니고 별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쥬? 굿 FM의 희망 정은부 흐트 핫 호비예요. 낚시왕 김호랑이. 아니 낚시로 호랑이를 낚았다고? 어흥. 캐릭터의 소개대가 김대지 사명대. 네 안녕하십니까 아기대지 비입니다. 알고리 한번 남자 꿈이 망자. 안녕. 망자로 박배 장배장. 레전드. 박강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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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준 씨 먼저 인사 한번 드리죠. 자,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팍! 자,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방탄 생일이지 않습니까? 아하, 아하. 제가 쉽디로 방탄 소년단을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오, 진짜? 형 씨, 손을 꺼내주세요. 일곱 개를 시원하게. 알파벳, 신경이 있다. 오, 되게 신기해. 오, 야 커스텀이야. 와, 커스텀. 예쁘다. 귀엽다. 옆에 아미밤도 있네. 오, 야 근데 잘 만들었다. BTS 7. S랑 7이 합치니까 살짝 하트 같기도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와이파이. 아, 소음이라 소음이라. 아, 불어 나서 소음이 나. 오케이.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탄 콘 연습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데요. 라이브는 많이 해봤지만 스트리밍으로 공연한다는 것 저희도 처음이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처음일 거라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막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막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듭니다. 네. 매일 방방콘이기도 하니 저희도 방방콘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 방방콘 들어오려면 각자 닉네임을 정해야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 이미 아미분들은 네. 다 정하셨다고 네. 하고요. 네. 안 정하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네요. 오, 그래서 아, 진짜로? 우리도 함께 공연하는 네. 사람으로서 닉네임 한번 지어보려고 네. 합니다. 닉네임 짓기. 야 닉네임 짓기 진짜 오랜만에 해본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아, 네. 옛날에 그런 그 감성 있잖아요. 네. 그 메신저 감성. 기존 전사. 뽀대 약간 그 뭐 언더바 하고 막 약간 티 없이 말나요. 아 맞아 티 없이 맞아 그런 거 TM 어. 아,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방방콘 티켓을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아, 방탄소년단용 티켓이고요 하나씩 받으시고요. 이거 티켓 다 받으셨죠? 이미 받은. 와 야, 이렇게 생겼구나 티켓이. 아 티켓 이거 실물 발매 해주는 건가? 아니 우리를 위해서는 저장에 뭐 해야 되지? 진짜 뭐 해야 되지? 아 이런 거 진짜 닉네임 만들 때 오래 걸려. 아니 근데 이거 잘 지어야 돼. 원래 게임 같은 거 할 때 닉네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발바닥 이런 걸 했다가 그 아 근데 이래 버리면 좀 이상해져 되게.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한 명씩 자 아무래도 해보도록 해야 돼. 이렇게 가시죠. 정호석 오세요. 자 닉네임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이런 게 또 닉네임이 또 되게 뭔가 약간 상위 뭐 약간 랭크 같은 그쪽으로 가면 약간 이런 닉네임 좀 보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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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호비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상위 랭크에 내가 호비다. 아 보통 한 두 음절로 되는 거다. 아, 세 음절로 되는 거야. 제가 호비다. 상위 랭커라기보다 그냥 10년 전 유저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10년 전에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한. 난 내가 호비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호비다. 다시 게임 시작한. 추억에 젖어 다시 했는데 캐릭터가 없어서 다시 만드는. 네. 자 다음 주자 B. B. 저는 이제 이름에 좀 의미를 넣고 싶어서. 네. 비키토 상금 안 주나. 그 뭐예요? 비키토 상금 안 주나? 네, 제가 위버스를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아, 네네. 그 전 상장도 없고. 아, 네. 어, 미안하다. 상금도 없어가지고. 어, 상장 그때 받지 않았나? 상장 내가 받았다. 미안하다. 주미 받았는데. 네. 비키토. 그래서 비키토 상금 안 주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지민 리액션이 왜 이래? 저는 아니, 그 어렸을 때 그 막 게임 아이디범이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안개돌이 안개돌이 개돌이? 아 그래서 개돌이가 뭡니까 개돌이가? 안개돌이 이거 방송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개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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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고인물들은 이런 아이디 하죠. 저는 방시혁 부인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예상으로 상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네. 많아요. 막 어 뭐지? 어 저 되게 위험 없는 이름인데 맞아요. 막, 좀 세 보이는 그런. 그래서 네. 형이 만약에 진짜 상위하는 것들 네임드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방구 방구님. 어 방구 떴다 방구 떴다 이러면서. 뭐야 나도 내가 호비다 내 호님 내 호님.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저 닉네임 닉네임이 닉네임이에요.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진짜 하기 싫어. 제가 진짜 그 닉네임 같은 거를 게임 할 때 게임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닉네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닉네임을 한 2시간 동안 정해요. 맞아. 한 시간 정도. 와, 막 아 저는 사실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두 글자부터 다 해봐요. 뭐 청룡, 뭐 전사, 아니 뭐 그 지존 이런 거. 그러니까 아 뭔가 되게 이 게임을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내가 자주 가는 뭐 식당 이름 이런다거나 아,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저는 저번에 네. 할 게 너무 없어서 아 뭐 하지 했는데 그거 됐어요. 저의 닉네임 저 사실 굉장히 탐내던 이제 닉네임이었어요. 제가 뭔데요? 네. 좋은 사람이라고. 아 현이야 좋은 사람. 설마 욕하겠어요? 아이디가 좋은 사람인데. 아, 네.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했지만 아 이거 읽으면 방탄소년단이에요. 아이 그 잘 읽었 아 그게 인거 아니잖아요. 진짜 멍청 까르지 못해. 야 근데 아 뭐라고요 정우 씨 닉네임이? 아 이거 읽으면 방탄소년단. 자자자자자 아 샵도 방탄코 덕분에 아주 재밌는 미니 코너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아 너무 귀여워.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꿀FM의 인기 코너 너의 목소리로 읽어줘 입니다. 아, 오.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 코너. 이제 모르시는 분 없겠죠. 아 진짜. 네. 네 고정 코너가 되게 큰 힘을 실어줬던 RMC 오늘 나와주셨고요. 아, 제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메시급의 이제 활약 기대 하도록 하고요. 목이 안 겁네요.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칭찬했었는데 RMC의 메소드 연기 오늘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전날부터 잘못 못 잤어요. 제가. 아 네. 아 진짜 그걸 다시 볼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저도 그냥 잠을 낮잠 자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럼 단체로 연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오케이. 완전체로 오케이.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오즈의 마법사. 와, 아~ 제목 오즈의 마법사. 슈가, 나레이션 역, 지민, 도로시오, 정국, 허수아비, 그리고 토토요, 진, 양철나무꾼, 그리고 M 아주머니요, V 헨리 아저씨, 그리고 사자요, 제이홉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난쟁이요, RM 북쪽, 북쪽. 북쪽 마녀, 그리고 서쪽 마녀, 그리고 요정녀. 도로시는 초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헨리 아저씨와 엠마 주머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회오리 바람이다. 도로시 어서 지하시로 대피하렴. 예? 어? 토토! 토토! 토토는 침대 밑에서 낑낑거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얼른 지하실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회오리 바람이 집을 덮치고 말았어요. 앗!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집은 빙빙 돌면서 하늘로 점점 높이 날아오르더니 땅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보았죠.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여긴 어디지? 우와! 선장마녀를 몰리셨다! 아! 마사! 누구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난쟁이를 괴롭히던 동쪽마녀를 물리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는걸요? 당신의 집이 땅에 떨어질 때 동쪽 나쁜 마녀가 깔려버렸지 뭐예요. 네? 자, 이 은구들을 신으세요. 이것은 마법의 구두랍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저 북쪽 마녀님 어떻게 하면 켄자스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 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 마을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에는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길을 떠난 도로시와 토토는 옥수수밭을 지나게 되었어요. 저기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아! 깜짝이야. 나는 도로시인데.
제발 이 밧줄 좀 풀어주세요. 어머나, 가엾어라.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오칠 마법사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네? 그럼 저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집만 들어있다고 집만 들어있다고 다들 저를 놀린답니다. 저는 생각하는 머리를 갖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허수아비님, 우리 함께 오주의 마법사를 찾아가요. 오주의 마법사가 꼭 도와주실 거예요. 토로시와 허수아비는 같이 오주의 마법사를 찾으러 떠났어요. 숲을 지나던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제자리에서 서서 옴짝달싹 못하는 양철나무꾼을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몸의 기름을 좀쳐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당신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가요.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고 있답니다. 좋아요! 함께 가겠어요! 서로 제랄제랄 이야기하며 얼마쯤 갔을 때였어요. 지체만한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모두 깜짝 놀라 벌벌 떨고 있는데 토토가 사자 앞을 가로막고 멍멍 지저댔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자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죠. 양껍데기 사자요. 친구들은 겁이 많다고 저와 어울리지 않는답니다. 저는 용기를 갖고 싶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가요. 오주의 마법사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도로시와 친구들은 즐겁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까마득한 골짜기 안에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쳤죠. 아, 큰일 났네.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지?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쓰러뜨려 다리를 만들면 돼요. 나무를 킹단이라고 좋아해 먹으세요! 허수아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양철 나무꾼은 뚝딱뚝딱 나무를 베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모두 다리를 밟고 골짜기를 건너고 있었죠. 그러자 벼랑간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왔어요. 엄마야! 모두 다리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사자가 짐승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리 가! 친구들을 내버려 두라고! 그 틈에 도시와 친구들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죠. 사자님, 어서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나무꾼님, 다리를 끊어버리세요. 사자가 건너오자 나무꾼은 단박에 다리를 끊었고 사나운 짐승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죠. 허수아비님의 지혜와 사자님의 용기, 그리고 나무꾼님의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모두 무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 덕분이라고요? 정말요? 마침내 에메랄드 마을에 도착한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짠! 내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의 마법사에게 지금까지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각자 소원을 이야기했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싶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저는 용기를 주세요. 너희들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는걸? 네? 나무다리를 만들기로 한 건 허수아비의 생각이었고 또 그 다리는 양철나무꾼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것이었지. 그리고 사자! 너의 용기로 친구들을 위험에서 구했으니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란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님, 저의 소원은 고향 캔자스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뽕이요. 그렇다면 좋다! 서쪽의 나쁜 마녀를 없애고 돌아오면 그때 너희들을... 그때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마! 토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를 찾으러 다시 길을 떠났어요. 감히 나를 물리치겠다고! 원숭이들아, 저 녀석들을 단단히 혼내주어라! 원숭이들은 호수아비의 집을 뜯어내고 양철나무꾼을 공중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사자와 토토를 그물에 가뒀죠.
나뿐만은 도로시의 은구들을 빼앗으려고 했죠. 거들의 이리 내어! 나쁜 마녀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도로시는 양동이에 들어있던 물을 마녀에게 끼얹었어요. 이앗!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된 일인지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로시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마녀를 물리친 도로시 일행은 기뻐하며 에메랄드 마을로 돌아왔죠. 오주의 마법사를 찾아간 그곳에는 작은 노인이 있었어요. 사실 나는 마법사가 아니고 서커스 단원이었단다. 그런데 기구가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이곳에 오게 된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법사로 오해하였고 지금의 오주의 마법사가 되었단다. 그럼 저희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야! 그래도 마녀를 물쳤으니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마! 오즈의 마우스는 허우수아비에게는 톱밥이 든 뇌를, 우와 정말 지혜가 생길 것 같아, 양철 나무꾼에게는 천으로 만든 심장을, 나는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것 같다, 갑자기 DC 부족한데? 사자에게는 용기가 솟는 주스를 주었어요. 나는 용기가 마구 샘솟는 것 같은데? 도로시! 너는 나와 함께 이 기구를 타고 고향을 떠나졌구나!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도로시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어요. 톱토가 뛰어오더니 밧줄을 건드려서 기구가 하늘로 떠오르고 말았어요. 잠깐! 잠깐만 기다려요! 오즈의 마법사님! 그때였어요. 한 요정이 나타나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도로시, 슬퍼하지 마세요. 은구들을 세 번 부딪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그들을 딱딱딱 부딪혔어요. 그러자 공중으로 도로시의 몸이 떠오르더니 회오리 바람처럼 캔자스로 날아갔어요. 아저씨! 아줌마네! 아네! 도로시! 돌아왔구나! 아니, 그 애가 아주머니예요. 알았다. 그 양철.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했어. 집중하고 다시 해볼게. 네. 도로시?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단다. 도로시는 톡토와 함께 아주머니 양씨 품에 꼭 안겼답니다. 와. 아 너무 웃겨. 남주 진짜 잘한다. 형 근데 형 내일 라이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뭐 끌고. 아 괜찮습니다. 오 진짜 잘한다. 아, 네 진짜 약간 더빙하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진짜 잘해요. 아 잘한다. 자 상장 하나 준비했어요. 오 상장 좋죠. 네 왕이 될 상. 오 김남준. 와 위 사람은 꿀 FM 코너 너의 목소리로 읽어줘서 정확한 캐릭터 파악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김아미 시절을 뛰어넘는 메소드 연기를 펼쳐 고정 코너가 되는 것에 이바지하고 슈가슈가 슈띠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무려 6주 동안이나 칭찬을 받았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우와. 2020년 6월 13일 꿀FM 06.13. 야 슈가, 슈가. 슈가 사인도 있네. 와 진짜로? 야 너무 부럽다. 상상 10년 만에 처음이다. 원래 이때 막 광고가 나잖아. 자 그거 보시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따따따 챕터 3 데뷔 7주년 축하 메시지 정말 정성스럽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아미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B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걸음 잘 걸어와줘서 고맙고 나의 빛이 되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묵묵하게 너희를 비춰줄게. 보라색 하트 데뷔 7주년 너무 축하해. 함께 해온 시간들이 음악이라는 기록으로 쌓아진 지 어느덧 7년. 그런 이 순간순간들을 함께한 지 저도 벌써 5년이라는 게 참 놀랍고 고맙습니다. 발걸음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 잡은 이 손만 서로 놓치지 않은 채 걷는다면 발걸음쯤이야 뭐 어떨까요? 7주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요. 또 고생 많으세요. 겹치지 않는 많은 작업. 마지막에 이 마음이 지하씨 글로 꼭 전해지길. 교복을 처음 입고 점심시간마다 뮤비를 보던 중학생이 어느덧 7년이 과제에 머리를 싸매며 사이퍼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야 아 나 소름 돋았어요 방금. 네 나의 10대는 그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빛이 났었고 같이 날고 있는 20대는 더욱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보라해.
우리가 보고 있는 방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고 고민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나는 아직 일곱 명으로 무대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방탄을 알게 되어 참 좋습니다. 당신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들이 잔잔한 마음과 바람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착륙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곁을 지킬 바람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미숙한 때문에 이상한 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아이시더마스 방탄소년단 보라해. 와 진짜 한국말 잘하신다. 진짜 한국어면 너무 잘하시는데? 7주년 축하 메시지를 쓰면서도 10주년 더 앞으로의 기념일을 기약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언젠가의 기념일에 오늘을 또 기억할게요. 죄송합니다. Bless you. Thank you. 하고 바로 영어 멘트예요. 네. We just must happy no matter what, okay? 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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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7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주말도 없이 열심히 달려온 방탄. 연말까지 앞지 말고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7주년 너무 축하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와. 축하. 기가 막힌 삼행시입니다. 오, 7주년 삼행시.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방탄소년단. 주말에도 열심히 달려온 방탄소년단. 연말까지 아프지 않으면 방탄소년단. 아, 왜 이렇게 빨개져? 전에는 빨개지면 안 돼? 그거 다 이 잘못된 그거야. 네. 예전 동영상 보면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아요. 7년 동안 정말 정말 고생도 많았고 잠도 잘 못 자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행복하고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미들이 항상 응원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둘, 셋, 방탄 힘차게 나아갑시다. 으아가가가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으아가가가가 레슨일 것 같은데 궁금하다. 힘내잖아. 저도 약간 그럴 때 있거든요. 막 되게 그 이유 없이 막 그 가사에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슬픈 날이라든지 이유 없이 되게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좋은 글들 이렇게 써주신 글도 보면 되게 힘이 되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좋은 글이 또 어딨어요 진짜. 자, 막 한 분씩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고 나무꾼부터 해주세요. 네? 오늘 MVP 동화 캐릭터로 그 나무꾼 어떠셨어요? 저는 라디오가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어요. 이거 한국말 잘못 배우면 교포 아니야? 야, 나랑 뭐 안 끝났어? 생방송이라서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멤버들과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 한마디라니까 말을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끊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지민 씨. 네, 이렇게 또 7주년 또 다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위로가 됐다는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엽 씨. 진짜 7주년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멤버가 또 7명이라서 그런지 되게 7주년이 주는 의미가 되게 또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도 뭐 7주년 뭡니까? 777주년까지 못 살아요. 아, 네. 정도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영생을 살아야 돼요. 이 정도로 진짜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보라해. 다음은 태형 씨. 저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단체로 이렇게 라디오를 했는데 이제 아미분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아미분들 중에 이제 그냥 여기 당신들이 잔잔한 마음과 바람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착륙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곁을 지킨 바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그 바람 옆에 친구 행복한 구름이 되겠습니다. 구름. 자, 네. 아, 저거 뭐지? 감사합니다. 아, 자. 네. 아, 그 뭐야? 오늘 그냥 날짜를 보는데 딱 6월 12일이나 13일이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치.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구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뭐 오늘 이렇게 라디오 하면서 댓글들도 보면서 이제 적어주신 글도 보면서 되게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영원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받은 애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에너지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참 행복하네요. 네. 자, 아 예, 6월 13일 참 그 특별한 날이에요. 저 이제 방탄소년단 생일이기도 하고 그 저 여동생도 오늘 생일이거든요. 아 진짜? 네. 오, 1년만에 처음 알았어. 김아미의 그, 아 그렇죠. 네. 진짜로? 어, 그 저 여동생도 아미라는 아 당연하죠. 네. 네, 아무튼 그 그래서 이제 제 가족과 친구들의 생일이 같이 있는 야 정말 특별한 날이고, 저도 오늘 이제 정국이 얘기하지만 핸드폰 화면 보고 되게 놓였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고, 가끔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방울이었으면 어땠을까. 아 우리 방울 여러분들 따랑따랑 이제 아주 많은 사랑을 줘요. 네, 그래서 하면서 어쨌든 아 80 동안 너무 이게 또 같이 진행하신 네. 슈티 씨 고생 많으셨고 아 네네네 아 우리 앞으로도 우리 내일 밤하고 한번 화이팅해서 한번 네 아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네. 진짜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늘 그랬듯이 옆에 셀카 한 장 찍고 두 장 아 셀피 하시면 됩니다. 네, 셀피 타임 셀피 아이고 잘했어. 네, 여러분들 자 이제 조심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미 고라해.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주세요. 네, 뵙시다. 아미 안녕. 이게 8주 이 8주를 했는데 뭔가 진짜 정식 DJ 마지막 날 같이 뭔가 되게 울컥한다. 오늘처럼 특별한 날 아미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7명이서 맞는 7번째 6월 13일 그리고 곁을 지켜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수고했어. 오늘도